창세기 강해 39강 방주 안에 참된 안식. 사탄은 우리 생각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래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신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죄 속에 매여 사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준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일단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우리가 어떤 죄의 짐을 지고 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아직 참된 안식을 갖지 못한 채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초조해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참된 안식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입니다. 방주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여덟 식구뿐만이 아닙니다. 토끼나 호랑이나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짐승들이 방주 밖에 있었을 때에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또 토끼는 호랑이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가야 했고 두려워해야 했지만 방주 안에는 그들이 먹을 것과 잘 곳을 비롯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토끼가 옆에서 호랑이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방주의 간들을 막아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을 수 없도록 갖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에 사슴이나 토끼 같은 짐승들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사자 몇 마리와 호랑이 몇 마리만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동물들, 연약한 짐승이나 강한 짐승이 다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방주 안에서 홍수를 피했다는 증거로 연약한 짐승이라도 방주 안에 있는 동안은 절대적으로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맹수의 위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먹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었던 것은 방주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후에도 자기 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자기 생활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남아있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일해놓으신 사실을 믿지 못하여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은 쉬고 계십니다.
반대로 참된 신앙은 우리는 쉬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고 정직하고 의롭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나 선은 주님의 것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그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물고기와 산의 나무와 풀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서로 충돌하거나 어긋남이 없는 오묘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놓은 각가지 말의 올무가 있어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살 때 두려움과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든지 그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에 매여서 수고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인간이 이루지 못했기에 인간이 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문제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등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는 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대신하시기 때문에 그는 쉴 수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토끼나 사슴이나 양들은 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온 후에는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은 쉰다면 삶이 참 평안하고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쉬고 여러분이 일한다면 오늘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